잘못 살진 않았나 봐. 자, 오라버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기꺼이 와주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노년이 그래도 인생을 잘못 살지 않고 복 있고 무슨 복? 인복. 제가 가장 많은 게 인복이네. 그래서 재산도 겁나게 많아. 재산이 많은데 그런 돈 말고 아버지. 왜냐면 저축 중에 가장 큰 저축이 노년이 생각하는 건 인간 저축이에요. 그죠? 자,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방댕이의 재산입니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자, 이렇게 어머님들 나와 계신 거 보면은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고생하고 살던 시절이 생각나서 제가 보릿고개 한 곡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자 급한 일 없어 와서 좀 앉아 나는 다른 새끼들은 괜찮은데 저 두 엄마가 꼭 앉아줬으면 좋겠네 어 아니 진짜로 기대에 감기 걸렸네 자 보릿고개 한 곡 올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여보 박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새해, 내일이 새해인데? 사람은 떼거지로 왔는데 영션찮아? 네가 길을 안 읊어서 이 개같은 새끼야 아 진짜 다시 한번 차려 경례 Oh.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 부탁드리면서 박수와 함성 가자. 가정으로 나갑니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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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나왔는데 빚이 나더래, 광이 나더래.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야 내 딸이지만 진짜로 요거 하나 뭐 하나 헤쳐먹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기 가면요, 어디가? 지랄하고 꼭 거지 무대를 저렇게 엑스트라 부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랄들이야. 야
일본에 가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나마나 대학 아시죠? 몰라. 하긴 뭐 이 새끼들 배운 게 있어야지. 가나마나 대학교 아시죠? 봤냐? 좀 배워라. 그리고 가나마나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공부 다 하고 마치고 오니까 아야 내 딸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이 사짜니라. 사짜만 데리고 오면 네가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어떤 새끼든 사짜만 가진 직업을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전국을 댕겼시오. 전국을 다녔네.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엿장사 저 새끼가 가르쳐줬어. 개같은 새끼가. 그게 5대 직업이래. 그래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해갖고 우리나라 직업을 잘 모르거든. 그래갖고 그냥 엿장사도 사짠 거보다 홀랑 자빠졌잖아. 그 다음부터 팔자가 진짜 지랄팔자, 영마살팔자, 어? 기생팔자가 된 거요. 맞아, 맞아. 예? 내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끝내주는 년이 이 짓 할 때는 얼마나 쪽팔리겠냐. 그래도 서방, 어? 차, 봤어? 봤지? 저라 눈구녕 강균한 걸렸네, 이러 자, 1년 12달. 방댕이 유년이 항상 행복 빌어드리고 건강 빌어드리고 자 여러분들에게 웃음 주고 행복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많이 웃다 가시고 걱정 근심 다 털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았냐? 알았다. 이쪽은 이쪽이 사람이 더 많은데 반응이 없어. 너 잘 봐봐. 잘 봐. 알았냐? 알았다. 누구들만 한번 해볼래? 어. 알았냐? 알았다. 그래. 아, 이번 놈은 진짜 정 안 갈라 그러네. 다시 한번 잘 보고 배워. 알았냐? 알았다. 봤냐? 봤다. 자, 달달한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여보 왔어? 여보 왔어? 눈 베리겄다야. 달린 건 다 내 거요.
정말 문제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내 아들 믿어주고 내 새끼 믿어주고 내 새끼가 최고다고 높여주고 그러면요 칭찬받으려고 별짓 다 해요. 이쁜 짓 한다 이 말이요. 잘하려고 하는데도 꼭 구박받으면 어차피 그러는 거 시부랄까 해먹어. 애들 어긋나. 맞아 안 맞아? 서방도 마찬가지야. 여보 당신께 최고야. 옆집 새끼 좆도 아니야. 막 이래봐. 진짜 안 되는 것도 열심히 저는 게 무릎하기까지도록 해주지. 어떤 새끼 그렇게 해주겠냐.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내 말이 맞다고 생각. 남자들 박수 좀 쳐라 좀. 그래요. 저런 새끼 조심해야 돼. 이러라고. 맡긴 개가 뭐 이런 거 주시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예쁜 사랑하시라고 조약돈 사랑하고 돌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어, 그거 조심해. 앞으로 조금 더 와. 난로에다가 대면, 그, 저기, 뭐야, 여, 이거 영어 써진 거, 이런 새끼들이 돈이 많거든. 어, 이런 거. 오늘 그냥 줬다는 것들 꼭 양복 입고 오는 새끼들 있잖아. 그런 새끼들이 줬다니요. 이렇게, 여기 올 때, 저렇게 있지. 저 봐봐. 추리링 바지에다 저렇게, 저런 새끼들이 돈이 많아. 재진 누구들 작업하려면 저런 새끼한테 들이대. 괜히 막 뻗쳐있고, 막 반짝반짝한 막 구두 신고, 내꾸따이 메고, 이런 새끼들 줬다니요. 그거는 사모님. 귀띠그를 빨아드릴까? 콧구녕수 줘드릴까요? 이런 새끼들이요. 알아들어?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 사람 나눔이요? 아니, 이 언니는 언니요. 달렸어? 어제 걷는 거는, 어제, 아니요. 멋있다고, 언니. 이쁘다고, 지금. 어, 미스 코리아 같아. 어, 근데 좀 짧아서 그렇지. 그래, 알아서. 자, 우리 오라버니들이 작년에도 무던히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요년이 오라버니라는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북장도 한번 줘 패고 그쵸? 그래서 본격적으로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하긴 거지가 반말해야지 알았지요 이래요 저래요 하니까 저것들이 저게 거지요 가수요 헷갈려갖고 안되겠다. 응 그래서 알았냐? 알았다! 아우 집을 한번 동네가 정양 갈라네 개같은 동네들아. 그래요. 자 오라버니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북장도 한번 줘 패고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웃기고 올리고 즐겁게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어달란 가슴에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정리하고 간다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우라우지 모시러거든. 무한언돈 다 못 썩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존나 정신이 알아서 간다 전해라. 아리라 아리라 아리로 아리라 고개로 도망간다.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냐고? 그렇게 하면 절대 갈 일이 없어. 알겠죠? 나는 이미 극락세계 와 있다고 전해라. 100개 북장구 패는 이유는 자 2016년도 그저 좋은 일만 있고 안 좋은 것들은 여기다 다 버리고 하면은 우리가 모아서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모아가지고 저기 북한에 요즘에 헛짓거리하고 있는 김정은이 그 새끼 맞박이 갖다 버리고 올 테니까 극진 걱정 근심은 전부 주고 가. 알았지요? 알았냐? 그려 그려. 그러면 북장구 깽가리 쇼할때 여러분들 머릿속 가슴속 비우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거 있죠 뭐? 자 한번 가자. 자 사랑의 단계 박수로 함성과 박수. 이왕 각설이 구경하시니까 제가 각설이 타령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1년 12달 365일 방댕이와 함께 항상 웃는 하루하루 되시라고 요년이 또 길을 불어넣어드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으로 부처님 쫙 산에 계시다. 여보 끝났었어. 얘도 배터리가 없으면 밥을 안 주면 가버리네. 그래서 저기 산에 계신 부처님 전으로 저 바다에 계신 용왕님 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하겠습니다. 아셨죠? 알았냐? 알았다. 오늘 시불놈의 동네가 정이 안 가려고 그러네.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라고 각설이 타령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어시고
2016년도에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니까 건강해서 오늘처럼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고, 우리 젊은 양반들은 그저 물 묻은 바가지에 깨알 달라붙듯이 돈이 많이 붙어서 부자 되시라고, 여기 있는 방댕이 유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으로, 저기 산에 계신 부처님 전으로, 저 바다에 계신 용왕님 전으로 기운 드리옵나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아멘. 잘했어. 순자 의자 이순희 여사님의 딸 방탱이. 저 어머님 보고 싶어서 한번 누를게요. 자, 그지생활 18년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모든 만인 어머님 아버님 노무 부모님들한테는 행복 주고 즐거움 드리고 웃음도 드리면서 이 개같은 년이 딸년이 부류를 많이 하고 사네. 안스를 잘 벗으라고 했더니 개같은 년이 엿장사 만나갖고 전국을 이직거리하고 다니니까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일찌감치 와서, 아야 떡국은 먹었냐, 아야 추운데 아래쪽 다리는 괜찮냐, 하필 벗어서 그런 새끼한테 벗어갖고 그 고생이냐. 그래서 어머님 생각나서 눈꽃에서 물 나와서 제가 한번 울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자, 오늘 그냥 한번 용서해줘, 알았지? 이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요. 누구들도 해봐라 지랄하고 완벽한 년이 이 짓하기가 얼마나 쪽팔린가. 자, 차렷. 충주에 계신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경례. 어떻게 지내셨나요? 백날을 하든지 이 못난 자식이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어머님한테 효도하겠다고 해놓고 벌써 몇 년을 찾아뵐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이번 명절 세면 꼭 한번 찾아뵙고 어머니한테 효도 한번 할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님 어젯밤 꿈에 너무나 늙으셨어요. 그 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렀건만 웃음을 모르시고 머리 긁어지신 어머니. 당신은 내 거요. 나는 당신 거고. 알았어, 거기 앉아 있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꼭 한번 줄게. 알았지? 지금은 소방새끼가 있어갖고 못 주고 내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오빠 너 먼저 줄게. 알았지? 알았어, 거기 앉아 있어. 아유, 세상에 이게 겹친 게 여러분 죄송해요. 정월 초하다부터 지랄하고 개같은 년이 이런 짓을 해서. 근데 아침에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들놈이 또 전화가 왔어. 아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저기 최전방에 여 3천 원짜리 팔아가지고 그래도 아들 새끼 장교 만들어놔서 박수 한번 줘요.
그 새끼가 요즘에 시끌벅적하니까 휴가도 못 나오고 아침 11시에 대서 전화가 왔어. 너는 어떻게 이 시간에 전화냐 이놈아. 그랬더니 어머니 밤새 당직 쓰고 이제 교대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떡해. 세상에 그 새끼 너 목소리 들으니까 또 눈구녕에서 불러오잖아. 그지? 그걸 참았어 여태까지. 근데 이제 그놈은 노래가 350이 시불놈은 노래를 왜 틀어줬냐 개같은 새끼야. 아침부터. 아 저 새끼가 진짜. 노래를 가사가 이상해갖고 그냥 눈구녕에서 불러오잖아. 지랄하고. 다시 차려 격려해.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해주시고 요년이 정말로 항상 여러분들한테 항상 저축 중에 가장 큰 저축이 인간 저축이라고 얘기했네. 그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돈이요. 돈돈돈 하지 마라. 돈은요 죽지 않을 만큼 벌어집니다. 요년이 쬐끈한 애기들 손붙잡고 정말로 빈털터리로 죽으려고 저 강아 외포리에 갔었네. 빠져 뒤지려고. 근데 정말로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쬐끄는 애기들 끌어안고 다시 와갖고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너네 집 저 산 아차산 밑에 연립 지하 창고 누가 죽디다. 화장실도 없는데 거기부터 시작했어. 거기부터 시작했는데 애들한테 그때 그랬어 내가. 아야 뒤에 가면 땅 있지 파고 싹 그러면 묻어. 그러면 편해서 좋고 거긴 걸음돼서 좋아. 그러면 나중에 누구들 엄마가 잘 살고 누구들이 잘 되면 이게 다 좋은 추억거리요. 지금요 너무 좋은 추억거리라고 어머니 그런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수 한번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다고 믿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있다고 밑에 사람 과시하지 마라.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어. 맞아 안 맞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다워야 사람인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고 윤리라는 게 있고. 맞아 안 맞아요? 이것들이 요즘엔 아주 위아래 알아볼 줄도 모르고 누구들 그렇게 사람 그래서 자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아들 그놈을 정말 힘들게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그놈이 내가 여 3천원짜리 팔아갖고 대학교 보낼 수 있겠어요? 1,000만원만에 공떡이요. 못 보내요. 근데 장학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장학금이란 제도가 있어갖고 열심히 이놈이 엄마가 열심히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이런 일 없으면요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장에 다니면서 밤새도록 엿을 팔고 다녔어. 인연이 정말로 눈구녕에서 물도 엄청 많이 뺐어요. 열심히 하니까 애들도 열심히 살아. 애들도 엄마가 열심히 사니까 애들도요 바르게 살아. 모범생으로. 맞아 안 맞아요? 애들 보고 잘 되라고 잔소리하지 마라. 누구들부터 변해. 누구들부터. 맞아 안 맞아? 누구들 먼저 변하면 애들은 저절로 따라와. 저절로.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장학금이면 제도 갖고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ROTC 53기 올해 3월달에 내 다음달에 중대장 밥풀떼기 두 개 달아요. 다시 한번 차려 격리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자랑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기 허리에 춤에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꼽았지만 제가 머리 여기 허리 많이 꼽아주신 분들 다 안 가져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아들 장학금으로 키우고 나니까 뒤돌아보게 됩니다. 뒤에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돈 우리 단원들이 물론 다 나눠가지면 좋겠지만 제가 일부 빼서 어디다가 구청의 청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장학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 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안 받아요. 그냥 안 받아. 검증이 안 되면. 맞아요? 그냥 덥석 받는 줄 알았더니 이걸 어떻게 갖고 왔냐. 예, 월미도에서 제가 열심히 공연하면 아버님 어머님들이 대구박이도 꼽아지고 허리도 꼽아져서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거를 봤냐고 구청장님이. 그냥 장학재단 그 관련되시는 분 불러가지고 한번 봐라. 걔가 진짜 그러고 사는지 검증해가지고 아 맞구나 보시고 통과 보내세요. 보냈어요. 다시 한번 차려 격리해. 제가 왜 자랑질인지 알아요?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해줬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해줬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일은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십시일반으로 한 사람이 10명 못 따줘도 10명이 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 맞아 안 맞아요? 또 한 가지 충남 연기군 남면 수산예 가면 우리 장애우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어. 칫솔이라는 거를 칫솔 그 회장님도요 몸이 불편하셔요. 자 그거 갖고 와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이거 칫솔 사지 마세요. 사라 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약국에 가면 걸려서 약국에서 사요. 약국에 이렇게 걸어 아무도 안 사. 알리지를 못해갖고 테레비에 김연아 선수가 들고 요걸로 이빨 닦으면 참 좋아요 이러면 다 사. 좋아서 그죠? 근데 광고할 돈이 없어. 요즘 뉴스에 나오죠? 30초 광고하는 때리는데 몇 억씩 이래요. 나오죠? 보셨죠? 근데
그 광고할 돈이 없으니까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한테 맡겼어. 5년 전에 너희들이 전 국민 온 국민 만나고 다니니까 이 칫솔 좀 선전 좀 해주고 광고 좀 해줘라 해서 저희가 갖고 다니는 물건 중에 하나야. 자 요거 내가 까는 것도 있는데 꼭 이걸 주고 지랄이야. 그래서 요거 이중모로 돼있죠. 이중모로. 자 이중모로 돼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모가지는 낭창낭창 만들어놔서 잇몸 다치지 말게 만들어놨어. 잇몸이 건강해. 이빨도 건강해. 맞아 안 맞아요? 365일 이빨은 닦고 사네 사람이면. 그리고 손잡이 있어. 손잡이. 손잡이 여기 색깔이 있는 거 여기 아로마 향을 첨가해놔서 여러분들 손에 있는 세균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장애우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7반으로 하나씩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면서 신이 나서 그죠? 생활의 활력도 되고 또 도와주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좋고 여러분들은 좋은 거 얼마에? 그거 주세요. 약국에서 한 총 500원씩 하는 거 내가 하나에 1,000원씩 드릴게. 1,000원씩 드릴 테니까 10개 만원 구정이지요? 식구들 많이 오셨잖아. 봐서 알겠지만 며느리 개같은 년도 꼭 이빨 닦으려 안 갖고서 어머니 칫솔 하나 없어요? 이런 개같은 년들 많어. 맞아 안 맞아? 그냥 있는 건 그지한테 쓰고 어이? 어 건강만 챙기면 되네. 자 건강하세요. 그래요? 세뱃돈 준다고? 엄마 세상에 어제는 하나도 안 나오던데. 야 우리 오빠가 훌륭하다 야. 세상에 고마워요. 아이고 중전마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오늘 오셨네. 하긴 그래 어저께까지 온 새끼들은 좆도 아니여. 어 집도 안 가고 재진 언니들도 마찬가지여. 어 왜냐면 왜 오빠 너도 놓다 뺏달라고. 아니요 어 그냥 엉덩이가 근지러워. 그래 아유 세상에 뭘 가운데 인사드려야 되는데 또 아유 감사합니다. 어 너는 그냥 있어 새끼야. 그냥 주지 말어. 연진아 집구석 연병 안에 뚜껑 또 날라갔네. 자 어제까지 오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어 진짜요 시댁도 안 가고 갈 데도 없고 사회생활도 조지우같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 오셨는데 야 오늘은 학식 있고 지식 있고 어 배움 있고 그죠? 어 정말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다워야 사람인 거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 백이네. 할 일 다 하고 명절 다 세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바람 쐬러 나오신 분들 맞아 안 맞아? 맞아? 맡긴 개가 몽둥이를 맞냐 싫어요. 여보 가운데도 해야지 새끼야 얼마 가운데도 해야지 삐지면 골치 아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저도 잘해? 이쁘죠? 우리 서방 떼떼오 내가 여 3,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어 여기 물이 더럽다 그지? 여보 이쪽에도 해야지 삐지면 골치 아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아유 이 새끼 하고 산지가 26년 됐는데 올해 처음 맞아. 여보 아유 복이 닦어 새끼. 아유 절대로 어떤 재진년지 들이대도 주문한데 그건 집구석에 있는 나한테만 주는 거 알았지? 응 그래 이제 들어가 차려 정신 차려 경례. 자 월미도를 찾아주신 우리 관객님 여러분 관광특구입니다 그죠? 우리 2016년도는 병신년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또 특별한 해래네. 자 원숭이에 정말로 재주가 많으신 분들은 저 그 재주를 이용해서 돈 많이 버시고 아셨죠? 자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건강이네. 건강해서 오늘처럼 많이 웃는 하루를 되시고 자 월미도 찾아오시면요 주말마다 요 방댕이 운이 지키고 많은 품바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소문 중에 가장 큰 소문이 입소문이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데 위치한 월미도에 오시면 볼거리가 참 많고 자 먹을거리도 아주 푸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특히 여기 모노레 요게 개통이 되니까 자 우리 번영회 또 우리 문영회 청년회 등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지만 특히나 우리 추진위원장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그분이 무던히 뇌를 쓰셨네. 그래서 드디어 요게 올해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여러분들 오시면 또 그냥 요거 칙칙 보고 타고
인천 앞바다에 뭐가 있는지, 저 월미산에는 뭐가 헛짓거리 하는지 다 보이네. 그죠? 방댕이가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참 재밌을 거네. 그죠? 상상만 해도 재밌어. 자,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좋은 쪽들 많이 쌓고 가시고, 바람쐬러 나오셔서 그냥 싹 비우고 좋은 것만 담아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민요가락 하는 곡 올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한 송이 떨어진 꽃을
저한테 이름 져준 게 있네. 송혜 선생님이 2000년도에 저기 면목동 지금 홈프로 쓴 데 까르푸였어요. 옛날에는 거기 이렇게 주차장이 엄청 넓어. 거기서 우리 중랑구 그때 노래자랑 있고 뭐 할 때 제가 이제 게스트로 나가서 그 동네 가수였거든. 꼴값 떨고 그래가지고 참 하얀 거 뻗쳐있고 다라다라 막 이랬더니 나오셔갖고 막 돌아 송혜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대낮에 달이 있던 줄 알았어 이래. 내 얼굴을 쳐다보고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어 그래.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이름이 달땡이었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니면서 어머 우리 소방새끼 자꾸 방댕이가 이쁘다고 방댕이 갖고 이름이 방댕이로 바뀐 거요. 자 달태랑 한거 부를 때 1년 12달 제가 울퍼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환장해 몸매 환상적이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환장해. 남들은 씨발로 뭐 돈 쳐들여갖고 이놈을 그 올려붙이는데 요녀는 감춰도 이 정도요. 까불고 있어 지르라고. 내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글래모요 글래모. 에이 말해놓고도 쪽팔리는 줄 알고. 잘했어요? 잘했어? 네. 가수님들은 나오시면은 한 두 곡만 불러도 막 3,000만 원씩 막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1,500만 원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7,800만 원 갖고 가시는 분도 계셔 그죠?
한 세 곡만 불러면. 근데 이 년은 이렇게 뻗쳐있고 그냥 기가 막히게 이쁜 년이 요 집으로만 저 요 3,000원짜리 팔아 처먹으려고 이 짓거리 하네. 진짜로. 그래서 요 3,000원짜리 하나 팔아보고 나한테 한번 좁히고 요 년이 그지 타령도 기가 막히게 잘하네. 그지 타령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이렇게 뻗쳐 입었을 때 덕치랑 너하고 나하고 당신이 좋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괜찮겠지? 새끼 난 잘생긴 새끼하고 한번 해보려고. 나 거지 생활 18년 만에 맨날 그냥 고장난 오빠들하고만 했는데 이런 새끼하고 한번 해보려고. 아까 뒤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겁나게 이쁘더라고 지랄하고 오늘 나는 거지 보고 흥분해본 게 오늘 처음이네. 그래서 오늘 너랑 한번 해고 싶어. 근데 저녁에 이거는 못하잖아. 저 새끼가 있어갖고 그냥 낮에는 한번 입이라도 맞춰보려고. 알았지? 간접적으로 맞추자 이 말이오. 알았지? 오케이. 그래. 그러면 자, 엿 한번 먹고 이 새끼하고 둘이 듀엣을 어떻게 잘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보여주려고. 맨날 하나씩만 나오고 하니까 재미없잖아.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최민품만님 나오시면요 무슨 놈 옷을 55장을 입어가지고 버터도 나와. 무슨 뭐는 몸뚱아리. 그러니 저 꽁알은 어떻게 생겼겠어. 우리가 떠난 뒤 언제나 그래요. 그러면 자 난타 한번 하자. 난타. 자 우리가 멋지게 들고 패고 자 이렇게 패는 거는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슴속 머릿속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우리가 다 떨어가지고 여기다 딱 모아. 여기 모아가지고 싹 땡글땡글 뭉쳐서 어디가 아까는 1,000만 원 드렸으니까 이제는 5,000만 원. 이제는 5,000만 원이야? 아까는 1,000만 원 드렸어. 아까는 1,000만 원 저 새끼 줬으니까 난 5,000만 원? 레벨이 틀리니까
근데 말은 근데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새끼야 색깔이잖아. 말은 참 좋다 그지? 저 새끼는 1,000만 원 줬는데 나는 5,000만 원 그지? 말은 기가 막힌데 나 지금 보니까 이게 더 즐거. 네가 나오는 반에 가사 돼서 다 까먹었잖아 지랄하고 똘똘 뭉쳐서 어느케 우리 우아마처럼 그렇게 꽝꽝 뭉쳐갖고 요즘 커찍거리하고는 김정은이 맞박에다 갖다 버리고 올 테니까 그 새끼 내가 그냥 총을 한번 빵 쏴 죽이고 싶어. 새끼가 하도 허찍거리하니까 우리 아들 새끼가 저 최전방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휴가를 못 나와 이거. 얼굴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자 우리 북장국 깽가리 쇼는 자 우리가 무당팔자 지랄팔자 용마살팔자 타고 나서 자 우리 하늘도 올리고 땅도 흔들어서 여러분들 가슴도 흔들고 머릿속도 흔들어서 안 좋은 건 다 저희가 가져서 저 바닷물에 퐁당 빠뜨릴게. 자 좋은 것만 담아서 올해는 항상 자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라고 한번 북장국 깽가리 쇼로 인사드립니다. 자 잘하라고 박수와 함성.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아유 이 언니 그래도 반스는 잘 벗었는데 서방새끼가 딴 데 가서 헛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지랄하고 지 몸뚱아리 치장하는데 다 풀고 앉았네 보니까. 아유 지랄하고 맞지? 내가 도와줄게. 그 새끼 이거 고추 장사 못하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왜 지랄이야? 그거는 둘이 있을 때 얘기하지 알았지? 어 여기까지 맞아.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네. 나오냐? 안 나오지? 나오냐? 어? 지랄하고 복지도 안 주고 뭘 보달라고 지랄이야. 뭐가 있어야지. 여기 맨 천지가 기다 여기. 난 현금 별로 안 좋아해. 돈이 많은 년이여. 여기 금붙이가 이렇게 있는데 지랄하고 하나만 빼서 어떤 데가 뭐 금반지 뭐 다이아몬드 만지 막 집어 던지는데 오늘 저뭐 지하방에 사는 분들 만 오셨나 이쪽에는? 시골 모 동네가 정양 갈라 그러네. 자 한번 더 가자. 한번 더 가고 여러분들에게 멋진 자 우리 최민품마님 기다리고 있죠. 자 지금 반스 너무 많이 입고 우리 쓰리피스도 많이 입고 여러분들 봐봐 아마 아주 오줌을 잘잘잘 쌀 일이 많으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함성과 자 박수가 필요합니다. 잘하라고 박수 함성. 이제 좀 눌러야 되니까 제가 사랑님 하나 부르고 신나는 걸로 엮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하라고 박수와 함성. 앵콜 이 새끼 머리 하루 종일 뭘 갖다 주냐. 한꺼번에 주지 지랄하고 이렇게. 아니 엑스트라 부른 적도 없는데 엄청 출연하네 오늘. 야 그거 조심해 먹어. 비아그라 탔는지 몰라. 아니 비아그라는 괜찮은데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서워서 내가 너무 이뻐서 개같은 새끼들이 여기다가 뭐 찍수사끼려서 또 농약 같은 거 사서 까먹을 게 없지. 백세 인생 부르라고요? 만원 오치만 해. 만원 오치만 할까? 진짜? 80세까지가 딱 만원 오치야. 80세까지가 만원 오치요? 내가 엿장치 왜 한 줄 알아요? 난 내 맘대로 하려고 한 거야 새끼야. 왜 지가 가르쳐주고 지랄이야. 그래 이거 좀 어. 100세까지 해요? 이거 만 100세까지? 그럼 150세까지는 이제 안 하고 100세까지만? 아 여기 나온대요. 150세까지 해요? 이거 갖고? 너 같으면 하고 싶겠냐? 80세까지도 만 원이고 100세까지도 만 원인데 150살까지 하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 새끼야? 그거 바꿔줄게. 바꿔줄 거야? 응. 감사합니다. 어우 세상에 상담마마 150살까지? 야 여보 150살 200살까지야? 150살 여보 150살까지 안 주는 새끼들도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럼 자 150살까지 자 방댕이가 허리는 대로 마시면 절대 저승에서 누가 와도 따라갈 일이 없네. 자 방댕이가 허리는 대로 하실 분들만 박수와 함성. 못 간다고 전해라. 진실
해서 놀냐고 간다 저대다 드리는 것도 여러분 365 12달 좋은 일만 있으라고 빌어드리고 기원 드리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저 마음속에 내가 노래할 때 빌어 자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건강 주세요 아셨죠? 건강만 하면 다 돼 이러라고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자식들을 뭐 해달라 뭐 시집상 이런 거 하지 말고 나 건강해서 그저 방댕이만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 되네 알아들어? 알았다 알았냐? 알았다 아유 시골놈 동네 진짜 정이 안 가 여기 몇 분 안 계시죠 여기 몇 분 안 계신데 목소리가 어느 정도인가 너희들이 한번 보고 배워 알았어? 알았다 자, 알았냐? 알았어 여기는 더 많지요 여기 몇 분 안 계 봐 눈구녕으로 자 여기는 진짜 많아 다시 여기 계신 분들 알았냐? 알았다 다시 봐 다시 보고 배우란 말이야 배워서 남주냐고 공부해라 알았지?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여기 많이도 안 여기는 시키지도 않아 너무 기대가 따올까봐 여기만 할거 여기만 몇 분 안 계셔 여기 20분 언니 너 기준 해봐 기준 크게 해 저 지랄이야 저 합숙 안 나오나 지랄하고 기준을 크게 하라고 일어나고 크게 하라니까 크게 일어나고 다시 기준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저거 좋은 대학 안 나왔네. 자, 기준! 그렇지. 여기 언니를 기준해서 여기만 할 거요. 뒤에는 하지 마라. 뒤에는 너무 시끄러워. 알았지? 자, 알았냐? 알았다! 봤냐? 알았다! 아이, 깜짝이야, 씨. 괜히 시켰네. 자, 너희들만 다시 해봐. 알았냐? 알았다! 끝까지 정이 안 가. 그러면 제가 그 짓 하렴 제가 한 곡 올려드릴 때 그저 박수만 많이 치면 되네 즐겁게 놀다 가세요 아셨죠? 자 차렷 경례 가자 이리야
2015년도 수고 너무 많으셨네요. 2016년도 병시 전에는 그저 젊은 양반들은 물 묻은 바가지에 깨알 달라붙듯이 돈이 많이 붙어서 부자 되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네 건강해서 오늘처럼 매일매일 웃는 하루하루 되시라고 방댕이 5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으로 산에 계신 부처님 전으로 저 바다에 계신 용왕님 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남 마음이 탑을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아멘. 한 3만원 썼잖아요. 집구석 가서 가만히 되새기고 되새기고 변기통에 앉아 똥 싸다가도 웃음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 죽을 왜 먹고 자고 진짜로 그게 새록 생각나면서 웃음이 나오잖아. 그게 행복이요. 며느리 개같은 며느리 와서 이번에 막 웃겨주고 가요. 어? 용돈을 얼마 서방새끼가 다 봉투에다가 딱 써서 한 50만원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 금치가 한 30만원 띵가먹고 20만원만 갖다 주고 째진 것들 그러지 말어 이러라고.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 금방 늙어 이러라고. 맞아 안 맞아? 그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되는 게 돈이요. 돈 하지 말어. 돈 밝히면 못 써. 자 사니까요 살아보니까 죽지 않을 만큼 벌어지는 게 돈이요. 그냥 건강해서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얼마나 가까워. 서울 경기 이분들은 대구에서 와서 미쳤어. 그자한테 미쳐가지고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명절 때 차 맡기는데 미쳤지 이러라고. 그냥 그 돈 있으면 나를 불러. 내가 가서 해줄게. 거 가서 어떻게 와. 그냥 나를 불러.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오빠. 저녁에 몸부림장에서 206호에서 나 한번 줄게. 새끼 더럽게 시키러 내가 지랄하고. 엄마 큐하래. 아우 가만 있어봐. 오늘 기러기가 안 왔다. 어제 너무 많이 퍼먹었나? 뒤진 거 아니지? 큰일 나. 아니 내가 한번 줘야 되거든. 자 오신 여러분들 많이 웃다 가시고 좋은 총 많이 쌓고 가시고 각 가정마다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업이 되면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우리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최민품바님 때문에 너무 업이 돼서 심장이 쿵쾅쿵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다운 시켜드릴게. 우리 민요 가락으로 한번 훑어봅니다. 차렷 경례. 올리고 하면
그쪽 보고 하는 게 아닌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쪽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쪽이 괜히 물어봤네. 알았냐? 알았어! 봤냐? 봤어! 아, 이러려고. 안 돼! 대표님, 이쪽은 평생 안 돼! 맞아! 평생 안 돼. 그래요. 자, 보릿고개 차렷, 경례. 아유, 예뻐라! 그럼 여러분도 저를 즐겁게 해줄 의무가 있네. 맞아 안 맞아? 요년이 열심히 대가리를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대구박을 딱 숙였어. 하긴 배운 게 있어야지 지랄하고 대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그지가 대구박을 땅에 딱 숙일 때는 앵콜 박수치면서 알아먹었죠? 그러면 이쪽만 앵콜 세 번 해보자. 앵콜 세 번 시작! 많아요 이쪽은. 어, 누구도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어, 아니 어제까지는 정이 안 가던데 오늘은 학식 있고 지식 있으신 분들만 오신 거야. 눈꾸녕이 반딱반딱하니 진짜로 보기 좋아. 어, 어젠 진짜 좆도 아니더라고. 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어, 어젠 진짜 소리가 나 갈매기 쫓고 있더라고. 근데 한번 해봐. 자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앵콜 앵콜. 이게 칭찬의 힘이야. 칭찬의 힘. 맞아 맞아 맞아. 무슨 얘긴지 알지요? 어? 사람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해. 근데 니네 존도 못해 그럼 진짜 말도 안해. 봤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데 말 이쁘게 하는데 돈 들어요? 이렇게 행거 세 번 해주면 돈 드냐고? 나 기분 좋잖아. 여러분도 힘이 나서 좋고.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세 번만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앵콜 앵콜!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 어? 그리고 오빠만 내가 보니까 아까부터 주둥아리 닦고 있는데 오빠 너만 앵콜 앵콜 세 번 해봐 시작! 앵콜 그 얼마나 쪽팔리냐. 너무 할 때 있으면 안 쪽팔리네 지랄하고. 아유 오빠 니 야 그만 시켜 119 불러 이래 아빠. 한번 더 시켜서 119 부를 뻔했어. 한번 더 시키면 119 뻔했어.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유 주둥아리 닥치세요. 이제 그만해야 돼. 119 불러야 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제가 요즘에 잘 안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올 1년도 병신년 오늘처럼 이렇게 고장나지 말고 항상 몸과 마음 고장나지 말고 항상 건강하시라고 고장난 어? 아니야 고장난 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그리고 또 시계 붕알 이렇게 두 곡 연달아 할게. 어 알았지? 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아니요 우리 친정아버지 오셨는데 이빨은 출장 다 보내고 지랄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다리 낀 게 얼마나 아프겠냐. 아버지 앉아. 어. 엄마 아유 엄마 네가 일어나야지. 구찌비님만 말려면 다 아냐 지랄하고. 옆 좀 보고 살아라 지랄하고. 그지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지랄하고 옆도 안 보고 지금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일어나지가. 아버지 하긴 가운데 딸이 괜찮어? 몰라? 기억 안 나? 못 써? 어? 95세? 넌 누군데? 조카! 어? 사우요? 그래 저렇게 사우나 모시고 오지 며느리 개같은 년들은 절대 안 모시고 나와. 딸년이 모시고 왔죠 딸년이. 어? 95세래요 95세 밑으로 다 박수 한번 쳐.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런지도 몰라 뵙고 그냥 이빨이 출장 갔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건강하셔서 오늘 정말이야 김태희같이 이쁜 년한테 성폭행 한번 당해. 어 성폭행 한번 당해 아버지 알았지? 어차피 이빨은 다 출장 보냈으니까 어 부들부들 뭐 괜찮겠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 아유 그래요 제가 뭐 부른다 그랬어요? 고장난 자제한다 그랬지. 어, 그래요. 자 고장난 벽시계 시계봉을 연달아 두고 올릴 테니까 몸도 마음도 고장나지 말고 주말마다 방댕 요년 월미도로 보러 오시라고. 자 요년이 한 두 곡 연달아 올립니다. 차렷 경례.
배워라. 거기까지 나온 년인데 세상에 가나마나 대학교까지 나오고 싹 한국에 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공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절을 했더니 딸아 그래도 여자는 뒷목 발전하고 엄마 아버지가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이제는 서방을 만나서 잘 사는 것밖에 없다. 너는 배움이 많으니까 그저 우리나라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이 사짜 직업이다. 그래서 제가 사짜란 사짜는 다 만났잖아. 처음에 판사 그 새끼 만났더니 걔 같은 새끼가 집구석에 들어오면은 여보 오늘 뭐하고 놀았어? 오늘 영희 엄마하고 놀고 저기 동경대 가서 할아버지들하고 그냥 쎄쎄쎄하고 놀고 하을 푸면은 이거는 잘했네 저거는 못했네 맨날 판결만 내려 그리고 날 앉혀먹어 그래서 버려버리시오 그랬더니 저 새끼 사먹 주대 아유 세상에 속이 터져가지고 판사고 지랄이고 다 그렇고 이제 내 몸뚱아리 아프면 고쳐줄 의사를 만나자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결혼을 딱 했어 어 같이 내가 또 뻥 깠지 또 잘 배웠고 뭐했고 벗겨놓으면 진짜 쫀쫀쫀쫀 누구 말 맞대나 맛있게 생겼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또 말은 잘 듣더만 그것들이 공부만 해갖고 사회를 잘 몰라서 어 본 게 없어서 그냥 말 잘 믿어 그래서 그냥 콜레도 다 착 빠질라 그랬더니 요것은 집구석이 들어오니까 뭐 배운 게 시야지지라고 진찰밖에 안 해봐서 여보 잠깐만 누워봐 걔놓고 맨 진찰만 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그리고 이 새끼가 안 처먹더라고 걔 같은 새끼 저 버려버렸시오 그랬더니 사먹주대 이 새끼도 야 판사고 의사고 지랄이고 이제는 그래도 먹는 게 최고니까 사짜랑 한 번만 더 자빠져보자 그래갖고 제가 전국 다니면서 요리사를 찾았어 요리사 요리사를 찾아갖고 딱 결혼식을 했는데 엄마 세상에 오늘 저녁에 뭐 해서 이 새끼가 먹여놓고 날 잡아먹을까 그걸 생각하고 상상하게 있었는데 아 요것이 들어오더니 요리를 해줄 줄 알았더니 나를 간을 봐 나 먼저 간을 봐 간을 보더니 안 처먹네 이 새끼가 맛없게 생겼나 아, 성질나서 이 새끼도 버려버렸어 이 새끼도 사먹주제 세 새끼를 딱 버리고 나니까 9억 생겨 9억 박수 한번 줘라 그러니까 재진 누구들 애써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결혼했다가 찢어지고 결혼했다가 찢어지고 그러면 돈은 그냥 생기더라 알아들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씨앗되기 없고 한 번만 더 자빠져보자 오기가 생기잖아 그래갖고 전국 다니다가 내가 자빠진 게 막걸리 두 잔 먹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데 와서 구경을 했는데 저기 저 새끼가 아이고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엿장사가 5대 직업이랴 자기가 엿장사래 그래갖고 그래? 그래서 한 번만 더 속아보자 홀딱 자빠졌더니 이 새끼 빈깡통 들고 전국을 이직거리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허나마나 사짜 만나나 마나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이제 저 새끼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박수 한번 줘요 그래요 내가 그닥 돈을 밝히는 년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 어, 그러니까 돈돈돈 하지 말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인간저축 인간저축 박수 한번 줘라 어, 저축 중에 가장 큰 저축이 인간저축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역댕이보다 가끔은 푸념하고 싶고 넋두리하고 싶고 이런 데 손잡고 오고 싶은 친구가 필요하네 맞지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절대로 우리 최민 품마님 얘기했잖아요 여태는 짝꿍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여 이런 데 와서 이것 봐 이것들도 이제 만나갖고 붙어가지고 지랄하고 오빠 고추가 요즘 안 쓰냐 손에다 그 지랄하고 그래요 그래서 천년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 친구가 좋아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나의 재산이니까 박수는 한번 주시구려 차렷 경례
내 기분.